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첫 번째 썰이 연장선인데, 첫 번째 썰도 이거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썰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전 이기님 얘기했던 거에 또, 거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 대학생들이 인기 많은 아이템이 아이폰, 맥북, 스타벅스라고 했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게. 인기 많은 게 아이폰, 맥북, 스타벅스, 그리고 뭐 자동차, 뭐 독일 3사, 뭐 이런 것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폰, 맥북, 스타벅스, 독일 3사는 잘 나갑니다. 네, 잘 나가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조업이나 어떤 그런 경제 사정은 안 좋아졌는데 카푸어는 늘어났답니다. 카푸어는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아이폰을 갖고 싶습니까? 왜 맥북을 갖고 싶습니까? 왜 스타벅스를 갑니까? 왜 독일 3사 아우디, BMW, 벤츠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핑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왜 사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남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도 먹으니까. 남들도 타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했을 거야. 여러분들 이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이야.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고집병이에요.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뭐 서울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리고 있잖아. 서울 미어 터지고 있는데 서울을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왜 가냐고 물어보면 서울이 가장 잘 사는 거 아니야? 서울에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나 이유가 없어요. 네. 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니까 가는 거야. 남이 가니까 가는 거야. 남이 하니까. 뭐 공무원 시험도 보면 뭐 자기가 정말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 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옆집에 누가 붙었으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 주변 애들도 하니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내 친구도 하니까 옆집에 걔도 하니까 내 친구 이 붙었다고 하는데 해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닌 타이에 의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정작 우리 자신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네. 왜냐하면 남들 하니까 다 한다는 마인드가 왜안 좋냐 하면 그만큼 타인의 시선과 눈치를 지독하게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공무원 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어떻게 하다가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이렇게 나오냐면,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직업 갖고 싶어 했습니다. 꼭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공무원 되면 그래도 사회에서 괜찮잖아요. 남들을 좀 알아주잖아요. 요즘에 최고의 직업 공무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보면 뭐 직업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옷
또 그렇고, 전부 다이 타인이 생각 눈치를 너무 신경 쓴다는 거야. 나 이거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이 생각 눈치는 매너 차원에서만 신경 쓰면 되고, 그러니까 에티켓 정도만 신경 쓰면 되고, 그 외에는 내 주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기본적인 규범이라든지 질서는 지켜야겠죠. 네.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뭐 사회 규범 질서 공중도덕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지키면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 규범 뭐 공중질서 이건 물론이거와 타인의 시선 눈치까지 너무 신경 쓴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자신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살은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은 마이 스타일이 없어. 마이 라이프가 없습니다. 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은 마이 스타일,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데, 거기에 타인의 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타인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 타인의 시선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건 마이 라이프, 마이 스타일이 아니지. 물론 이걸 아예 신경 안 쓰고 살 수는 없겠지.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뭔가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배당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뭐내 취향, 내 색깔, 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맞추는 거잖아. 맞추면서 사는 거잖아요. 예. 네.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함이 연속이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삶보다는 철저하게 타인에게 이끌려 삽니다. 타인의 만족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독 가스라이팅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보면 타인한테 정서적인 지배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꼭 지배라는 게 무슨 뭐 각각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기대나 어떤 그런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그 끼어 맞추기 강제로 끼어 맞추기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스라이팅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정작 내가 원한 건 이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하는 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예. 네. 저는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분들이 자존감이 높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낮을 수밖에 없어. 거기에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 그 남들한테 너무 이끌려 살지 않는다는 거지. 뭐 으리으리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에 맞게, 내 주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관과 가치관에 맞게 살려고 해도 자꾸 누군가한테 자꾸 참견당하고 시샘받고 그거를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이러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되는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 네. 의외로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 명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번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그 대학을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부모님 기대에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아가는 그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현타를 심하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사는 올린 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삶이냐고. 이게 인간이냐고. 그냥 마리오네트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그냥 팔다리 조종하고 나 그냥 움직이기만 하고. 시킨 대로만 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좀, 저는 행복한 게 사는 게 무조건 뭐 즐겁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덜 불행하게 살고 덜좀 힘들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된 요소를 줄이는 거. 뭐 유체적으로도 이제 마이너스가 된 요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타인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착잡해 사는 그런 좀 마인드를 좀 탈피해야겠죠. 예. 물론 사회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좀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폰, 맥북, 스타벅스가 정말 내가 워너비, 내가 정말 갖고 싶었고, 내가 정말 원했고, 이거 갖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 꿈이었다. 과연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이란 직업도 정말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소망한 직업이고,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된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그렇게까지는 다 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사고 싶은 걸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못 살고. 예. 대부분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적성이 안 맞는 일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사회 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힐링받는 것이 뭔지를 좀 깨닫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취미 같은 것도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스트레스에서 하는 것도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해요. 자기만의 방식이 없어요. 나만의 방식이 없어. 유튜브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사람들 막 유튜브가 광풍이 불었을 때도, 유튜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야. 남들이 하니까. 돈 된다니까. 돈 된다니까 뛰어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접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트코인도 보면, 정말 내가 이거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충분한 공부와 어떤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너도 나도 막 주변에 막 1,000만 원 땄다 뭐 2,000만 원 하루 2,000만 원 올랐다 하면서 자꾸 주변에 꼬드기다 보니까 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일 거야.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한 사람은 몇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꼬라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맨날 주식 차트 그래프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뭐 견디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그 와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네. 그거는 누가 답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나 자신이 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답이라는 것 그때그때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야. 네, 내 삶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나 내 이제 어떤 시간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자꾸 어떤 사회적인 틀에 맞춰 가지고 하잖아.
저뭐 독일 3사 같은 것도 왜 하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니까. 아가씨들이 좋아하니까 저 타는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어, 진짜 좋아하는 거냐.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건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옛 소땅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예. 근데 남들 하니까 다 하는데, 문제는 그거잖아. 여유가 되는 사람이 남들 하는 걸 따라하는 건 괜찮은데, 지독하게 없는 사람이 남들 하는 걸 따라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복구 불능이 되겠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 하라고. 내 자신의 능력치와 환경과 어떤 그런 가용 범위.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자금 상태, 내 벌이 상태, 내 환경적인 상태,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가지니까 뭔가 사고 구입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전에 얘기했던 카푸어. 카푸어 그렇잖아. 왜 카푸어라 부르겠어요? 능력 좋은 사람이 외제차 모르는 게뭐 잘못했어요? 그건 카푸어가 아니죠. 근데 저 차가 필요도 없고 본인의 자금 상태를 봤을 때 절대 몰아서 안 되는 차인데 그저차 보이면 남들이 알아주고 여자들 꼬시는데 좋을 것 같으니까 저 차를 사가지고 무리하게 굴렸다가 차값은 차값대로 못 갚고 비슷비슷대로 쌓이면서 헐값에 팔아가지고 신분죄 되고 인생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잖아. 앞으로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허용된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그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실천해봐야 돼. 예. 네. 환경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돈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도전이기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학교 다닐 때도 내가 지금 등록금 내기도 빠듯하고 우리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지금 아이폰 몇 부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스타벅스 한번갈 돈으로 대학교 자판기 한 20잔 뽑아 먹을 수 있잖아. 예. 그리고 밖에서 이제 먹을 돈으로 학식 먹으면 되잖아, 학식. 예. 학식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가진 돈과 뭐 집안 환경을 봤을 때그 정도 쓸만한 돈이 없으면 뭐 학생 입장에서 아이폰 맥북 스타벅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경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뭐 아이폰 맥북 스타벅스 충분히 감당할 만한 뭐 능력도 되고 뭐 부모님이 저 정도 돈은 지불해 준다. 우리 집이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뭐 가져도 되지만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자기 객관화. 내 환경, 내 재정적인 환경, 그리고 내 현실적인 환경을 항상 고려하며 살아야 된다. 예. 네. 그 현실적인 환경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을 맞춰야 되는데 내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사익의 시선과 눈치를 지독하게 살피면서 타인에 이끌려 살면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삶은 여러분도 사시면 안 되겠죠? 도전이님 사시면 안 되겠죠? 다른 분들도 사시면 안 되겠죠? HK 누님도 사시면 안 되겠죠? HK 누님 대기업 들어가시죠? 대기업 들어가더라도, 뭐 대기업 들어갔다고 해서 뭐, 크게 우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나 월급 받는 건 똑같아. 대신에 월급쟁이 수준에서 좀 올라가는 것뿐이죠. 그래도 월급쟁이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좀 벌이가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항상 사람은 만약을 생각을 해야 돼, 만약을. 괜히 잘 나갈 때 생각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뒤안 보라고, 안 바라보고 살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야. 한번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원상복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 하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도 내 현실적인 가용 범위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 내 조건에 맞춰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보다 윤택해지겠죠. 전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불행하게 살려고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 네. 막상 그게 구렁텅이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달콤하니까.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 갈 때까지 가버리고 나면 그때는 이제 너무 늦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가보기 전에 미리 이제 설명을 하고 알게 되면 애초에 안 가보면 되는 거잖아. 경험 안 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괜히 경험해보고 단맛, 쓴맛 보는 것보다는 애초에 경험 안 해보고 리스크를 안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이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내 재정 상태 봐가면서, 예. 내 분수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